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laughs>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백십 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다 소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축복을 선하겠으니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를 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함께. 께 드려졌습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우리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후손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축복이 가장 기쁜 날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의 후손 통해서 후손에서 후손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에 애급의 노예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출애굽시키를 계획을 가지시고 버린 작업이 모세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자꾸 번성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혹이나 이들이 너무 번성해서 오히려 우리를 반역하고 이들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 있잖아요.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음, 것들을 보거든,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를 낳는 모습들을 보거든, 아이를 받아내면서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 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히심으로 결국 히브리인의 자손들은 더욱더 번성케 되어지는 사건들이. 출역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도 가서 경비할 테니까 동방박사 어디에서 난줄알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라 했습니다. 음그 헤롯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고 어, 돌아가게 되었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악한 사단은 시대 시대마다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필임 시대를 당해서 허감의 문화가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생존한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같이 같이 사역을 했던 장로들도 죽는 그상황이 오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한 시대에 지속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걸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일이 있다면은 악한 사단이 생명 걸고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명 걸고 붙잡을 은약이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했죠. 그 고통하는 때의 가장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쾌락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시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후대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후대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살릴 은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후대에 대한 바른 은약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고 오늘 찬양 내 찬양 드렸던 것처럼 부손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한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 우리 지속되어야 될 복음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먼저는 지속되어야 될 복음운동이 왜 단절되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만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당대의 복음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후손에게,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에 십자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 7장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국은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호수와 다음 세대가 요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는 잘못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 우연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나가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도 그 손에 있는 것이고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오늘 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갈등 있다 위기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미 장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시키시고요. 그리고 결국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지금 또해 나가고 계시는 삼위일체인 하나님 있습니다.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삼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내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토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모든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게 성취시키고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회복하신 일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복된 엄청난 역사들을 인간이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깃들이시고 우리에게 회복하는 길을 주시고 이 엄청난 축복의사를 누릴 수 있는 근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있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기조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수아와 그때 같이 살았던 장로들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에는 다음 세대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되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게 되고 또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또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반복되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이 실패의 역사들 요수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살리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은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되어질 지속되어질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 후대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은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되기를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그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먹고 살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밥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먹어도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 거지. 좀더 먹는 사람은 네끼 다섯끼 먹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우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복음을 역사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연장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수아와 그 다음 세대 언약이 전달되지 않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반복된 실패의 역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중한 언약, 지속되어지는 이 축복된 언약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의기를 주의 하름으로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행하시,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 저주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이 왔고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아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우리의 모든 산업도 사업도 삶도 되어지는 정인의 축복의 역사가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업도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으로추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재앙 당해야 되는데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왕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그러 참된 왕 참대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 2절로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었다 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축복을 누리느냐 내가 신앙상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과 어떤 그 조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지속되어져야 될 복음 운동으로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 운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스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는 창조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보자의 축복이. 보자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 보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빛의 역사로 임하는 것이 바로 보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자의 축복 어디에? 바로 내 생명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르게 될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승리하는 기념한 축복된 응답을 기도 속에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된 응답들을 담아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393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삼시대를 정보하는 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다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스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면서 삼 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는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여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는 복음의 단절됨이 우리라고 해서 단절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린 이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만이. 지속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위한 중요한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주죄 이름으로 추근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른 그리스도로 말미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국은 사사기 씨의 결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절대 입벌리지 말라 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백 명이 모이면 백 명의 소리들, 백 명의 생각들이 있고 백 명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천 명이 모이면은 천 명의 소리들이 있고 천 명의 생각들이 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을 돌때 입벌리지 말라. 결국은 자기 생각, 사라, 대로 살아가면은 실패하게 돼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과 내 소, 어, 기준과 내 소견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없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결과로 우상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결국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 하죠.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뭔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전적인 존재가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숨깁니다 다른 것 어전합니다 나를 어전하고 돈을 어전하고요 결국은 몸부림치면서 결국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인간에게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어전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도롯을 섬겼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오느냐 우상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4절 15절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재앙과 실패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4절 18,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결국은 우상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대적들이 있게 하고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수아가 복음을 누리므로 끝나고 한 시대적인 복음을 누리므로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리스도로 말을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 자신 또한 결국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할 것이고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재앙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으키는 재앙 가운데 빠뜨리신 것은 사랑이죠 사실은 그런데 악한 사도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패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생을 걸고 내 안에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각인하지 않으면 결국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을 걸고 복음을 각인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3구 3을 놓고 사실적인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되어지는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지속적인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맞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후대입니다. 지속되어져야 될이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후대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복음의 완전 결론난 후대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 복음 운동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복음 운동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는님 주시는 복음 최고의 비밀로 누리고 기도의 사실적 인 역사를 체험함으로 여름을 가진 그 복음과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지속되어지는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는 우리 하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네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속되어질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누림으로 후대까지 이축복 역사들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